시장의 마무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좀 좋지가 않습니다. 크게 뭐 방향성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좋은 점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일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나름대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의 하락세는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도하는 흐름들도 나타나줬었는데요. 점심시간 정도 사이였죠. 좀 일본에서 좀 악재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. 뱅크 오브 재팬인 DOJ에서 갑작스러운 좀 그로다 총리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사실 좀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가 좀 나타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인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DOJ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 흐름들을 대부분 유지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10년물 금리 상하단을 0.25%에서 0.5%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인상의 요인으로는 경기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으나 시장은 어쨌든 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. 물론 원화도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점, 그 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체온과도 같다, 경제의 체온 같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좀 급격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이 좀 가해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거래대금이 작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수급에서도 급격하게 좀 변화가 좀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나 더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낙폭을 좀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해나가는 모습이지만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종목을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흘려보낸 후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의 반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품절주,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. 일단 BOJ에 대한 이슈는 내일 미국 시장 흐름들까지는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받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흘러보내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도 저희 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